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트에서 반드시 사는 음식 중에는 건강에 치명적인 것들이 많았는데요. 장 보고 오시는 엄마의 손에 암덩어리를 유발하는 음식들이 한가득일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고 가족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마트에서는 신선함을 강조하는 간편식이나 건강을 내세우는 기능성 식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구매해서 섭취해버리면 오히려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아는 건 역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트에서 구매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티백 차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커피를 대신해서 둥글레 차나 현미녹차, 메밀차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티백 차를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저희 엄마도 차를 좋아하셔서 자주 사오시는데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마셨던 티백 차가 오히려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티백은 뜨거운 물에 담글 경우 쉽게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나오는 삼각형 모양의 티백은 놀랍게도 100%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이 들어간 티백을 뜨거운 물에 담글 경우 미세 플라스틱도 함께 우러나오면서 우리 몸에 각종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국제학술지 환경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 개의 티백을 95도의 뜨거운 물에 5분간 담가 놓았더니 무려 116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과 31억 개의 초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체내로 한번 들어오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점차 쌓이면서 조직 염증 세포 폐사, 면역 세포 억제,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 등 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각종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티백 차를 마실 때는 티백을 그대로 넣어 우려내는 것보다는 티백 속 내용물만 꺼내 스테인리스 재질의 거름망이나 친환경 티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놀라유, 포도씨유입니다. 유채꽃 씨앗으로 만든 카놀라유는 여전히 부작용에 대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기름인 카놀라유의 발연점은 240도 보통 튀김요리 온도인 180도보다 높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에 따른 기름의 변화를 측정한 한 연구 결과를 잘 살펴보면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높아도 산화적인 안정성이 떨어져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기름에 비해 산패 물질의 생성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패란 기름을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시키거나 높은 온도나 습도에 노출되어 기름이 변질되는 것을 말하는데 발암 물질이 만들어져 심혈관 질환암,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카놀라유에 이어서 포도씨유 역시 문제가 많았는데요. 트랜스 지방의 함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잘 살펴보면 포도씨유의 트랜스 지방 함량이 기본적으로 높은 데다 온도를 높이자 다른 기름에 비해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랜스 지방 역시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치매와 암, 혈전 생성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할 물질입니다. 기름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GMO인데요. GMO란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생물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한 식품을 말하는데 현재 카놀라유의 80%, 콩기름의 90% 이상이 GMO 씨앗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GMO가 암을 유발하고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GMO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따라서 굳이 산화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GMO 논란이 많은 기름을 사용하기보다는 발연점이 높고 산화 안정성이 좋은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요리의 품질을 한층 더 높여주기 때문에 저희 아빠가 항상 애용하시는 음식인데요. 그러나 치즈 중에서도 유지방을 사용하는 일반 치즈와 다르게 식물성 유지인 파뮤를 사용해 만들어진 모두 치즈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성분 표시를 확인했을 때 식품 첨가물인 레네카제인과 파뮤 등이 적혀있다면 모두 치즈의 확률이 높습니다. 모두 치즈는 주원료인 파뮤와 함께 물을 섞어 만드는데 이때 기름과 물이 잘 섞이도록
유화제를 넣고 옹고제 역할을 하는 렌네 카제인 등을 혼합하여 진짜 치즈처럼 보이도록 만듭니다. 최근 피자 한 판에 5,000원부터 10,000원 하는 피자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이러한 값싼 보조 치즈를 사용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엄마도 싸다고 2판씩 사오시는데요. 제발 싼 피자라고 막 드시지 마시고 꼭 확인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보조 치즈는 화학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제품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평소에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마셔왔던 과일 주스가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빠도 토마토 주스를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고 자주 사오시는데요. 시중에 판매 중인 과일 주스 대부분은 생각보다 당분이 과도하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합니다. 과일 자체만으로도 당분이 높은 상태인데 거기에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 시럽이나 액상과당과 같은 감미료를 첨가하기 때문에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 등의 성인병 발병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과일 주스를 매일 한 컵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21%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단단한 과육을 가진 과일들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섭취했을 때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 또한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과일을 모두 즙 형태로 갈아버리게 되면 섬유질이 모두 파괴되면서 소화되는 과정이 짧아지고 체내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과일 주스보다는 과일 본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당뇨를 20년 넘게 달고 사시는 저희 아빠에게 절대 사지 말라고 알려드려야겠네요. 다섯 번째는 캔 제품입니다. 흔히 커피나 주스 등이 담겨있는 캔 음료 또는 햄이나 참치 등이 들어있는 통조림과 같은 캔 제품들을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데요. 저희 집도 스팸이나 참치캔이 항상 구비되어 있는데 대충 몸에 안 좋겠거니는 생각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주로 철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캔 제품들은 식품과 직접 닿게 되면 쉽게 녹이 슬고 부식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조림 내부를 코팅합니다. 문제는 코팅 시 들어가는 성분 중 하나가 환경 호르몬 물질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의 내분비에 교란을 일으켜 암발병을 높이거나 당뇨, 비만, 기억력 저하, 성기능 장애 등 각종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지만 아직까지 대체할 만한 물질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캔 속의 환경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음식물에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환경 호르몬을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캠핑에서 통조림 채로 불 위에 얹어 데워 먹는다거나 난로 위에 캔 음료를 올려둔 뒤 데워 먹는 행위는 그야말로 환경 호르몬 그 자체를 요리해서 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적은 양의 섭취만으로 당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이 역시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된다면 우리 몸에 각종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캔 제품을 보다 더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선 캔 제품 그대로 고온에 조리하는 것은 피하고 개봉한 통조림의 경우 부식이 빨라지기 때문에 남은 음식은 반드시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캔이 찌그러지거나 부풀어 오른 제품은 피하고 통조림 국물은 통조림 내부에 다양한 물질이 녹아 나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리얼입니다. 바쁜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챙겨 먹은 시리얼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시리얼 대부분이 설탕 폭탄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시리얼 한 그릇이 하루 평균 설탕 권장량인 25g 절반 수준에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대신에 시리얼 한 그릇을 먹으면 하루 동안 섭취해야 할 설탕의 절반 가까이를 한 번에 먹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대부분의 시리얼을 실제로 그릇에 담아보면 생각보다 너무나 적은 양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권장량을 초과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결국 설탕 섭취 권장량을 훌쩍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암덩어리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꼭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시리얼에 설탕 함량이 높고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이 낮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양 섭취가 어렵다고 하면서 오히려 시리얼에 함유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할 경우 당뇨병이나 알레르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시리얼 섭취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지만 구매하고자 한다면 영양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시리얼을 아예 먹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